활용 단어의 제임스 본드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1분 썰을 말씀드릴게요. 오늘의 1분 썰은 특급 비밀인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암기가 잘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게 딱 있거든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단어도 하다 보면은 주로 이제 학생들이 잘못 외우는 단어들이 있긴 있는데, 잘못 외우는 게 유난히 있어. 자기한테만 잘못 외우는 게. 이런 게 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걸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얘랑 있다. 그러면은 얘가 잘못 외우는 거다. 그러면 이 A하고 B를 번갈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A, B. 이렇게 번갈아서 해주시는 과정에 얘를 보는 동안 얘를 까먹고, 얘를 보는 동안 얘를 까먹기 때문에 까먹었다, 외웠다. 이게 자동으로 최단기간에 반복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하나 했다가 한 20분 정도 지나고 다시 하고, 한 20분 정도 다시 하고,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암기 효과가 크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했다가 또 20분 기다렸다 또 하고, 또 20분 기다렸다 또 하고, 언제 해?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20분을 확확 줄여주면서 반복할 수 있는 과정이 바로 제가 개발한 연독법이라는 건데, 이두 개를 번갈아서 해주시고, 다시 이두 개를 번갈아서 이거 네번 하고, 이거 네번 하고 하면은 뭐못 외울 게 없습니다, 사실. 저는 정말 암기가 안 되는 학생부터, 그다음에 정말 애들이 못 외우는 걸 어떻게 외워야 되나, 그거를 직접 수업을 하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연구하고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 물론 저보다 훨씬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들, 대형 강의를 많이 해보신 분들 많지만, 저는 그런 대형 강의를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직접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하면서 암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면서 했기 때문에, 특히 공부 제일 못하고 암기력 제일 안 좋은 아이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분야에선 전문가라고 할수 있거든요. 제가 자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비해서 저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하면 암기가 잘 되는지, 그 방법은 제가 알려주는 방법을 따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1분 썰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중학교 2학년 13강 총활용 단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perfume은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수,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 threat는 쓰레기라고 생각해요. 쓰레기. 쓰레기를 막 던지는 거야. 그래서 위협하다. destroy는 이걸 토이라고 생각하세요. 토이, 장난감을 파괴하다. 동심을 파괴하고 있는 거지. international은 인터는 상호 간에, 네이션이 나라니까, 나라 상호 간에니까 국제적인. 이건 뭐 저기 딴게 아니고 그 필터 좀 닦으라고 하는 거니까 곧 없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include는 in은 어원이 어디 안쪽이야. 그리고 clue는 이게 어원이 close예요. 안에 있는데 닫아버린 거야. 그래서 포함하다 되겠습니다. 자, 은은하게 퍼져나가는 향수. 자, threat, 쓰레기를 위협. destroy, 토이, 장난감 파괴. international, 나라 상호간이 국제적인. include, 안에 있는데 close, 닫아서 포함하다. mummy는, 이거는 저기를 생각하세요. mummy는, 마미를 생각해. 마미. 엄마가 장난치려고 너네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막 화장기로 칭칭 감고 있었어. 그래서 엄마가 미라. 흉내낸 미라. 디텍티브는 이거 택배라고 생각해. 택배가 그뭐 폭발물이 들어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택배를 조사하는 조사관. 디텍트가 탐지하다는 뜻이거든. 그다음에 케이스는 어떤 상자 같은 걸 뜻하는데, 상자 같은 하나하나의 경우. 컨클루전은, 커는 투게더고, 클루는 클로즈야. 함께 문 닫자. 가게 하는데, 아, 회사에서 잘렸어. 그래서 회사에서 잘린 것도 억울해가지고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가게를 냈는데, 애들 좀 먹여 살리는 가게 냈는데 가게도 너무한데, 불경기라. 그래서 함께 문 닫자고 결론 짓다. 머더는 진짜 뭐든지 다, 어이씨, 어이씨. 미친놈이야. 그래서 뭐든지 살해하는 살해하다. 머더. 이게 이제 저그 살인자도 되는 거지. 그래서 자, 볼까요? 마미, 엄마가 장난쳐서 미라. 디텍티브는 택배 와서 조사관. 케이스마다의 경우. 컨클루전은 함께 문 닫자고 결론 짓다. 머더는 뭐든지 살해하는 살해하다 되겠습니다. 자, 게스트는, 엄마가 오늘 게스트, 손님이 온다 그랬어. 그래서 게스트가 누구인지 추측하다. 인타이어는 타이어 검사할 때 어떻게 해? 타이어 전체를 검사해야지. 그래서
타이어 전체의 popularity는 팝송, 팝송의 인기. leave는 이걸 love라고 생각해.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다. 남기다도 되고 떠나다도 되거든. place는 race. place. 어떤 race. 이제 장소인데, 원래 뜻은 장소인데, 어떤 장소에다 두다, 놓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g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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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측하다. 타이어 전체의 팝송 인기. love. 남기다, 떠나다. place, 장소에 놓다 되겠습니다. 자, empty는 그 소리 키우는 거 amp라 그러잖아. amp 안에 뜯어봤어요? 그 안에 뜯어봤더니 텅 비어 있는 거야. 아, 뜯어보진 않았어, 실제로. site는 이 site singing이 관광이잖아. 그래서 site가 광경이 돼. C의 명사형이라고 보면 되고, 이 insist는 이거 시스타라고 생각해. 시스타의 소유. 아, 소유가 자기가, 아, 내 몸매가 제일 좋잖아. 자기가 제일 섹시하다고 주장하다. death는 이거 D가, 이 B가 묵음이거든? 이건 death라고 생각해, death. 어, 죽을 정도로 빚이 많은 거야. 어? 우리 김영식 사장님처럼 그 산수유. 빚이 20억이 있었는데 그거 쑥 팔아가지고 한 6개월 만에 다 갚았다고 그랬잖아. 그 실제로 한번 이제 만나 사인 우연히 만나고 뵈가지고 이제 사인 받은 적도 있는데 나중에 그 얘기도 해줄게. generous는 이게 진이 유전자야. 유전자가 너무 좋아서 관대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amp가 비어있는, site가 보는 거니까 광경. 자, sister에서 소유가 주장하다. death는 death, 죽을 만큼 많은 빛. generous는 gene, 유전자가 관대한. 자, 13강. 야, 이제 뭐 좀만 하면 또 중학교도 반이 끝나네. 3년 동안 할 게 조금에서는 또 반이 끝납니다. 중학교 2학년 거. 아마 22강까지가 아마 중학교 2학년 걸 거야. 중학교 3학년 단어 전체는 1400단어예요. 퍼퓸은 퍼져나가는 향수. 스레트는 쓰레기로 위협. 여기 EN 붙으면 또 위협하다가 되거든. 디스트로이는 토이, 장난감, 동심 파괴, 파괴하다. 인터내셔널은 나라 상호 간의 국제의. include 안에 있는데 문 닫았어. 포함하다. 머미는 엄마가 장난쳐서 미라. 디텍티브는 택배가 왔는데 조사관. 케이스는 각각의 케이스마다의 경우. conclusion include 문 닫자고 결론. 머더는 뭐든지 막 하는, 살해하다 되겠습니다. 게스트는 게스트가 와서 손님이 누군지 추측. 인타이어는 타이어 전체의. 팝플라리티는 팝송의 인기. 리브는 러브, 사랑하는 사람을 남기다, 떠나다. 플레이스는 장소에 두다. 엠프티는 앰프가 비어있는. 사이트는 사이트 싱잉, 보는 거니까 관광, 광경. 인시스트는 시스타에서 소유가 주장. 데트는 데스, 죽을 만큼 많은 빛. 제네러스는 진, 유전자가 관대한 되겠습니다. 자, 13강 21번으로 넘어갈게요. participate는 이거 파티야, 파티. 파티 어때? 참가하다. rich는 이걸 I로 생각하면 rich가 뭐예요? 부자잖아, 부자. 선생님도 부자 되고 싶어. 어우, 부자씨. 부자의 부자로 가는 길에 이르다. appear는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나타나다. amazing은 이 maze가 미로거든. 미로가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굉장한. research는 그 search engine으로 연구. 자, 파티에 참가. rich, 부잣집에 이르다. appear, 꽃이 피어나서 나타나다. amazing은 maze, 미로가 굉장한. research는 search, 서치 엔진으로 찾아서 연구. 자, 자신 있는 사람들은 요거 안 보셔도 돼요. 사실 한 70-80%는 이게 없어도 대충 하거든요. 근데 한 20%는 또 요 힌트를 안 주면 처음엔 좀 잘 못 따라하는 학생도 있어요. 그래서 힌트를 이렇게 써놓긴 써놨는데, 그냥 자기가 뭐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이거 안 보셔도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최하위, 정말 암기를 못하는 학생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의미는
이거를 더 가지고 암기를 그냥 막 억지로 생각해서 아 연결어가 뭐였지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게 암기가 아니라 그냥 좀 쉽게 쉽게 힌트 징검다리를 둬 가지고 아니 강을 건너는데 막 수영해서 건너는 거랑 징검다리를 한 단계 한 단계 가서 더 건너는 거랑 어차피 안전하게 건너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징검다리를 두는 거거든요. 나중엔 이걸 없애고 보면 되고 아무튼 나중에 연결어 자체를 없애면 되는 거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했지? Gradually는 graduate가 졸업이니까 졸업을 서서히 nation이 나라니까 국가의 립은 이 립스가 이게 이빨이에요. 그래서 이빨에 뽀뽀해졌더니 뛰어오르다 뭐 체크는 체크한다 그러지 점검 addiction은 add가 뭐였지? 더하다잖아 자꾸자꾸 뭐야 설탕을 자꾸자꾸 더해줬어 그랬더니 설탕에 중독된 거지 그래서 중독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졸업 천천히 national, nation, 나라, 국가의 립은 lips, 입술에 뛰어오르다 체크는 점검 addiction은 add 자꾸 더해서 중독 되겠습니다 damage는 땜 땜의 어떤 손상 discover는 커버가 돕는 거고 이게 반대니까 발견하다 mental, metal, mental이 정신이 선생님처럼 강해 그래서 금속 actually는 act, 행동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실제의 temperature는 이 temper가 성질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 temper은 알잖아 temper, 절 절의 따뜻한 시원한 온도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땜, 땜의 손상 discover 커버의 반대니까 발견 metal, mental 정신이 금속 actually는 act 행동이 사실의 temperature는 temple 절의 온도 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은 커뮤니티가 공동체 사회잖아 공동체 사회에서의 의사소통 데이터는 데이터고 이게 데이터미야 데이터미 원래 단수거든 이거는 복수지 원래 리커버는 자 이게 어게인이지 이건 커버고 다시 덮어서 이렇게 상처를 어떻게 하는 거야? 회복시키다 엑스퍼트는 엑스포 엑스포 같은 것을 설치하는 전문가 메일박스는 이 우편함이니까 우편함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네 13강도 자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데이터는 데이터 같은 자료 리커버는 다시 상처를 덮어서 회복 엑스퍼트는 엑스포 같은 것을 설치한 전문가 메일박스는 우편 박스니까 우편함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총 테스트예요 자 한번 기억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어를 보고 저절로 떠오르는지 나중에 김대범 씨 그 영상 보면은 김대범 씨도 그러는데 떠오르는지 한번 봐주세요 파티에 참가지 reach 부잣집 이르다 도착하다 이르다 appear는 꽃이 피어나서 아름답게 나타나다 amazing은 메이지가 미로야 미로가 굉장한 리서치는 서치 엔진 네이버 같은 걸로 찾아서 연구조사 gradually는 graduate 졸업을 어떻게 빨리 해? 천천히 해 천천히 national은 nation 나라의 lips가 선생님의 입술이니까 입술에 뽀뽀해져 가지고 뛰어오르다 check는 check addiction은 add 자꾸 뭔가를 더해서 중독 damage 땜의 손상 discover는 cover, 커버의 반대야 그래서 발견 metal은 mental 선생님의 mental 금속처럼 강하지 actually는 왜 계속 실패했는데도 나는 한 가지를 계속 팠거든 뭐 언젠간 되겠지 뭐 actually는 act 행동 실제의 사실의 temperature는 temper temple 절의 온도 communication은 community 공동체 사회의 의사소통 데이터는 데이터를 모아서 자료 리커버는 다시 커버 상처를 덮어서 회복 엑스퍼트는 엑스포 같은 것을 설치한 전문가 메일박스는 우편 박스니까 우편함 되겠습니다 자 저도 수고 많았고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어요 자 단어는 무조건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나한테 맡겨라 총알 영단어